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오스코텍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39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24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오스코텍 한번 볼게요. 오스코텍 여기서 지금 한번 브레이크를 놔줬어요. 여기서 지금 한번 브레이크를 놔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일선 5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떨어질 것이냐로 나뉘는데 현재 지금 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좀 어. 투자의 유의를 하셔야 되지만 현재 지금 외인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간계도 그동안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연기금에서 최근 추이를 보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물량들이 현저하게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반등을 차트상으로는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추세를 좀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스코텍이 이제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는데 첫 번째 재료는 어, 아시겠지만 세비도, 세비, 세비도 프레닉 관련해서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다고 라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 세비도 프레닉 다들 아시겠지만 어, 지표미달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추가적인 보완을 한다면 어, 충분히 다시 어, 재료가 되죠 재료가 되고 두 번째는 어 일단 오스코텍이 비소성 세포 폐암 어 아시겠지만 레이저 틴이 이제 유한양행 기술 이전했고 유한양행이 안센의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요번에 이제 랭나자라고 새로 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5년치 매출을 한 번에 벌었다. 요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재료가 될수 있어요. 아직까진 반영이 안 됐어요. 정확하게 매출액으로 반영이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두 개를 합산하면 실적 관련 재료가 있습니다. 실적, 실적 개선. 요건 이제 기대감 때문인데 언제 반영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어쨌든 그, 이게 반영이 되면 실적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스코텍이 일단 차트상으로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도 현재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우상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61선을 지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추세가 꺾인 거는 이게 추세가 꺾인 거죠 이런 종목이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60일 선다 이탈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60일 선 거의 언저리에 있어 20일 선 이탈을 했죠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종목들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바다권이라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보아권으로 그냥 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만약에 저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가에 어떠한 뭔가 영향력이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닌 어떠한 뭔가 주가의 조작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오스코텍은 어쨌든 간에 어 코로나 말고도 어떠한 무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한 번은 브레이크를 놔줬어요. 브렇켓를 놔주고 이제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지만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 방법으로 평단가를 낮춰놓고 지금 기간계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인수급하고 개인 물량이 지금 많이 빠져나간 상태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분명히 올려줄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 가지고 좀어그그 그 요거를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71,500원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거의 200% 200%는 아니죠. 100%죠. 두 배죠, 두 배. 2배. 두 배가량 올라가려면 이게 100%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한가를 세번 쳐야 돼요, 최소. 최소 세번 쳐야 여기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고 어쨌든 지표 미달로 개파락돼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65,000원에서 거의 5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사실 거의 25%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25% 이상 떨어진 건데 요게 추가적으로 보완이 됐다 해서 25%까지 다시 오르진 않아요. 그래도 한 10%에서 15%는 더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춰 놓는다면 5만원 선 아래까지 낮춰 놓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 탈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끝까지 들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좀 단기적으로 한두 달 안에 아니면은 어, 2, 3분기 안에 좀 빼고 싶다 어, 어느 정도 급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평단가를 좀 낮춰놓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신규 접근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다음 주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보다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지속적으로 오스코텍도 관심을 가지고 좀 방송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유튜브에 그 답글 자세하게 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좀 마무리 짓겠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어, 여기, 어,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해보시고, 음, 여기 라이브, 라이브 보시면 이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어, 여기, 뭐, 15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 금요일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금요일 무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어4.61% 3전1승2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어 이런 미국 지수도 이제 다우 지수나 어뭐 나스닥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데이터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밑에 이렇게 내려 보시면, 현재 시간 9시,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 9시 1분에 에이 스토리, 현재가 41,2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어, 9시 3분에 V1 택, 이제 현재가, 어, 12,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가니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차트도, 어 항상 이렇게. 음,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어, 호가창도 항상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어, 한번 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금, 금일 무료 추천주 무료 추천주 알체라 1차 목표 달성 뭐 이렇게 추천가 36,1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8 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 세 종목 추천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어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추천 종목 검색해가지고 어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어 증시 상도 같이 어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 상 체크해드리고 어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주 보유 중에이스토리 손절가 38,500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나가니까요. 어 체크해 보시면 되시고요. 어 밑에 또 내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저와 EP 투자 연구소 관리하는 VIP 포트입니다 항상 좋은 종목 선정하여 분할 매수와 전략을 짜서 매매한다면 리스크 줄이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깐요 어그 항상 수익을 이제 뭐 빠르게 이제 보실 분들에게 단타 예요 단타 하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좀 어,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이렇게 그 저희 페이지 추천드렸는데 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